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내가 왜 초등학생 포켓몬 관련된 참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가져온 게 뭐냐면 서프라이즈 마이 키링이라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그냥 돈 주고 샀고요. 이거를 한번 하나씩 까보도록 할게요. 아까 피디님이 말씀해 주실 때는 이 아르세우스? 라는 게 진짜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까서 나오면 그냥 대박 아닌가? 이거 비싼가? 바로 까봐도 될까요? 선물 있어요. 선물이요? 선물이요? 무슨 선물이요? 포켓몬 스낵. 아 이거 젤리? 젤리? 아 이거 나 궁금한데? 진짜 요즘에 옛날에 빵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이거 키링에 뭐 이거 초코비에 이거 젤리에 이렇게 열면 다 다른가? 여기는 표지가 마인맨이 나와있고 아 여긴 또 다른 포켓몬이 이렇게 나오네. 어 아 근데 스티커도 있다고 들었어. 아 그럼 얘 포켓몬이 이렇게 있는 거구나. 이 아이의 포켓몬이 그건 뭐야? 따라큐? 여기 나온 얘인데 맛이라도 초코를 좋아하진 않지만 괜찮네. 맛있네. 이거 뭔지 알아요? 그 초코땡 맞나요? 초코 찾아봐요 빨리. 맛있네. 가봅시다 바로. Let's go. 아 그렇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문방구에서 이렇게 하나씩 골라가가지고 하나씩 골라가가지고 이렇게 아저씨 이거 하나 주세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거네. 오오오. 야. 이게 뭐야. 이제 하나씩 까보도록 할게요. 오, 기분 너무 좋은데? 자, 일단 이 사탕은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잠깐만. 이런 게 보너스가 하나가 있네? 어 이거는 뭐였더라 이름이? 펄기아였나? 오케이 와 여기도 아 있네. 야 기분이 좋다. 근데 이거 30종 그럼 총 60종을 모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안 겹치게? 네 일단 하나가 나왔습니다. 님피아라는 건데 얘가 EV 진화하는 거. 원래 EV 진화하면 뭐야 저거 샤미드, 부스터, 썬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생기더라고요 진화의 형태들이. 말하자마자 또 나왔네. 이거는 EV. 근데 이것도 EV 진화한 거예요. 자, 다음은 오! 이것도 좀 좋은 아이긴 한데 카리아스? 한 카리아스? 한 키리아스? 이게 그 나름 주인공 이름 뭐였더라?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맞아, 지우 그래. 지우가 약간 요즘 들어 데리고 다니는 아이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우 진짜 치사한 게 막 포켓몬들을 그냥 막 어디에 냅두고 막 버리고 가고 이러는 거 좀 약간 너무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어? 이거 또 나왔네요. 펄기야. 이러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제부터 약간? 최애 캐릭터 리자몽. 네, 리자몽이 좋아. 아 근데 리자몽도 그냥 리자몽이 아니라 그 이로치라고 있어. 그 중에서 가장 예쁜 느낌이야. 또 나왔네 이거. 자 이거는 또 EV의 진화 형태 블랙키. 얘는 또 밤의 진화해야 블랙키가 돼. 진짜 내가 포켓몬고를 하면서 요즘 포켓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어? 망나뇽이다. 이게 가장 좋지 사실. 어? 뮤 나왔는데? 뮤 별로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이거 뮤? 야, 이런 거 뽑기 할 때 좀 어이없게 운이 좋은 것 같아. 복권만 좀 이렇게 당첨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뮤가 벌써 나왔네요. 이게 안 나오는 거래요? 뮤츠? 오케이 뮤츠가 나오면 그러면 진짜네. 어? 또 다른 애 나왔다. 얘는 아마 그 좀 인기 없는 포켓몬. 미안하다. 그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 쓰지 않는 포켓몬. 야옹이가 나왔네요. 오! 팬텀 나왔습니다. 안 겹치는데 거의? 이거 그냥 안 겹치게 주는 거 아니야? 원래 이런가? 오 또 안 겹쳤는데? 이거 잠만보다. 오 1세대 포켓몬이 좋아 나는. 자 오! 또 다른 거다. 식스테일. 아 맞다 여기가 있구나.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보여? 아 여기 광대를 보여줬구나. 별로 안 좋아하는 애가 겹쳤네. 많이 먹은 다람쥐 같은 애가 또 나왔네. 요싱리스.
요싱 리스? 제 이름이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안 쓰니까 그냥 도감만 채우고 바로 박사에게 보내버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버리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이렇게 보여줘. 디아루가가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이런 게 없었는데, 카드 아니면 스티커 그게 끝이었는데, 이제 키링에 뭐에, 오! 피카츄! 그래 나와야지! 스탯 성능치로 치면 약간 이런 애들보다 낮은데 제일 센 느낌이야. 막 쓰러지면 계속 다시 일어나. 오! 말하자마자 하나 더 나왔는데 피카츄. 그래 이런 애들은 여러 개 나오면 좋지. 아! 아 겹치면 안 되는데? 아 점점 겹치네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새로운 거 좀 나와라. 아 왜 자꾸 너 나와. 안 까 이제. 그 안에 있어 그냥. 뭐야 뭐야. 어! 그래 이런 거 나와야지. 이상해지다.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솔직히 그 맨 처음 나왔던 포켓몬들이 다 예쁘고 귀엽고 뭔가 더 아껴주고 싶은 느낌이야 사실. 어? 귀여워. 어떻게 말하자마자 바로 이상해지 또 나와. 지금 몇 종이죠? 1, 2, 3, 4, 5, 6, 7, 8, 9, 10, 4, 15, 16, 16종. 반? 오? 반 이상 반타적 했는데? 오 뭐야? 20개만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상해씨 지아! 펄기야 이거 뭐야 이거. 오! EV 다른 거 나왔다. 어, 제발. 자 일단 17종 나왔어 그러면. 어? 뭐 집에 있는 거지만 이 따라큐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그럼 18종, 18종 모았네? 12종만 모으면 되는데? 어? 뮤가 또 나오는데? 뮤치만 나오면 되겠다. 뭐야 뭐야 제발. 아 진짜 너 그만 나와. 어머 긁혔다. 엄마 피가 너무 많이 나네? 휴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거 혹시나 깔 때, 많이 깔 때 조심하세요. 저처럼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야옹이가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알겠다. 약간 식스테일 그 요시링크? 요시링크랑 야옹이 약간 트롤 그거네. 에브이 이런 어떻게 보면? 정우 나왔어! 오, 아 근데 기분이 좋은 게 여기 이렇게 물음표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애네. 그럼 좀 잘 안 나오는 애인가 봐.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이재목 자랑해. 아 맞아 자랑해야지. 여러분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약간 퀄리티가 안 좋나 했더니 비닐을 뜯어서 쓰라고 한 것 같아요. 그 나름 얘 이 아이들을 지켜준다고. 저 이재목 진짜 좋아하잖아요. 평상시에는 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포켓몬들이 자꾸 나오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아니 오 리자몽 근데 얘는 좋다 기분이. 마지막 20종만 됐으면 좋겠다. 아, 좋지 않네요. 아니 야 이거 사람 사게 만드는구나. 18종 모으신다. 19종인 것 같아. 잠깐만 하나로만 한번 묶어볼게. 별로 안 좋은 애들부터. 이름도 모르는 애 따라큐. 뭔가 이 따라큐는 약간 메타몽의 요즘 버전인 것 같아. 자 그리고 리자몽 이브이, 넷, 에브이, 블랙키. 그래도 나름 안 나온다고 하는 뮤, 한카리아스, 잠만보, 이상해씨, 식스테일, 열하나, 망나뇽, 열둘, 디아루가, 팬텀, 열넷, 야옹. 소개 안 한 게 뭐가 있지? 아 펄기아, 피카츄. 아 피카츄라 됐네. 17, 님피아. 18, 이 아이다. 깜지곰. 이렇게 끝이고 나머지 겹치고. 근데 심지어 뮤가 겹쳐. 조금만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통만 더 사고 싶네. 어렸을 땐 진짜 이거 띠부씨를 다 모았었어요. 근데 좀 아쉽긴 하다. 이게 다 겹치는 거라니까 조금 섭하긴 하네. 재밌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다시 또 찾아올 테니까 우리 텔레토비 여러분들 항상 건강만 해요. 안녕. 맛이라도 봐야지. 아니 맛이 없진 않은데? 바닐라 상큼한 맛이랑 포도 상큼한 맛이랑
무슨 맛? 난 맛있는데?